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신문 내용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종목 이야기는 다르게 좀 있었습니다. 열어보시죠.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시장은 이걸로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 편출 종목, 코스닥 150 편입 편출 종목이 모두 다 결정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예상했던 것들이에요. 애경산업, 신세계엔터, 휠라코리아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들 종목은 오늘 빨간불 겨우 켜고 있는 흐름으로 오전에 출발을 했었고요. SBS, 한일홀딩스, 무학, 팜스코는 편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150이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저기 적혀있는 편입 종목이 모두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선이엔티, 알테오젠, 유틸렉스, 와이솔, 넥슨지티 모두 출발할 때 아주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편출 종목은 지금 뭐 너무 많아서 다 적진 않았는데 일단 다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로저 인터파크 나왔다는 거 눈에 띄고요. 차바이오텍이나 나노스는 편입할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엔 탈락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서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아, 탑픽을 꼽는 거였는가? 아, 탑픽이었구나라는 깜놀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게 와이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크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포트도 좀 이쁘게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탑픽은 뭐 와이솔 정도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코스피 사실은 코스닥 150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조금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규모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40조에서 60조 정도가 따라다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조 정도가 따라다니는 거. 뭐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해야 될 것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휠라코리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일단은 오늘 이런 편입된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쏘쏘한 느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쪽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6월 14일 전에는 아마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지만 6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바이바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편입 전까지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일이 6월 14일 그 전까지만 관심을 가져보자. 수급적인 이슈로만 대응을 하신다면요. 그리고 그 내에서 코스닥 150에 김권진의 하트를 받은 종목은 바로 와이솔입니다. 저희 흐름 놓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권진 차장님 요즘 종목 쪽이 굉장히 좋은데요. 잠시 후에 그 이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기사는 없었으나 흐름이 좀 눈에 띄길래 챙겨온 게 바로 배럴입니다. 3거래 연속해서 상승인데요. 작년 5월, 6월 이맘때 흐름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한 15,000원대에서 3만원까지 찍고 떨어졌던 종목이라 여름에 성수기니까 네,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하나? 그런데 작년에도 5월, 6월 하고 그때 밑으로 쑥 꺼져가지고 그냥 이번에 잠깐 짧게 갈 거면 그냥 보내주고 나는 사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터스포츠나 이런 것을 레저를 즐기실 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 거 딱 보시면 배럴. 뭐지? 처음에 저도 저희 와이프가 좋다. 다른 거 사줬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왜 배럴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워낙 많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장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더워서 벌써 더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디 거? 저요? 데상트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매번 뭐 쌍용차를 타고 다니시고 매번 다른 것을 하고 다니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시류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다른 자기만의 고유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아나운서님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4,000원, 18,000원 이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8,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아랫단으로 또 한 14,000원 정도 그 위아래의 단으로 지금 현재 그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윗단은 열어놓고 18,000원까지는 바라보자 라며 배럴 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장 제가 아까 봤을 때 한 5% 올랐는데 지금 9%까지 급등을 했네요. 다음 종목은요.
에이텍TN입니다. 요거 제가 차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사실 저희 그때 정치 테마주 주의하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나눴을 때 이재명 관련 주였잖아요. 에이텍이랑 에이텍TN. 그때 뭐 차장님께서 에이 개별 종목 이슈가 있던 말던 테마주는 보지 말자 이러셨는데 수주 소식이 있었죠.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128억 원 규모, 지난해 매출액의 70% 정도 규모를 단 한 번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에이텍TN 이런 뭐 개별적으로 기업 괜찮다 해갖고 샀더라면 수익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단호박으로 정치 테마주 안 돼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테마가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는 지금도 단기 보세요. 지금 올랐다가 다 빠지고 있잖아. 음봉이잖아요. 오늘도 올라봤자 뭐 많이 올랐긴 했죠. 근데 과연 우리 개인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이재명 이런 경기도시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이런 대선에 다시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언젠간 한 번씩 풍풍풍 튀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과연이라는 이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요. 단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해주는 이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에이텍TN 알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든 말든 저희는 일단 테마성으로 엮인 종목군은 관심 갖지 말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서 제가 왜 김권진 차장님이 요즘 촉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이솔루션 그리고 백산에 이어서 어제였죠. 제가 종목 하나 주세요 이랬더니 도이치모터스를 어제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장 아주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종목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그 말 하려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거 이따 올라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AS 해주세요.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지금 현재 신고가 뚫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건 분명히 맞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윗단이 뚫려 있다 말은 매도할 애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신차를 팔아서는 영업이익률이 1에서 한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제차는 수리가 비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AS 센터가 계속해서 개장이 된다는 말은 이런 도이치모터스의 이런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금 윗단을 좀 열어놓고 그리고 5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020원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둘까요? 한 12,000원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어제 얘기해 주셨고 오늘 또 단숨에 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2,000원대까지 난 바라보고 접근할 거다 이야기 주셨네요. 곧 만원 넘을 거니까요. 도이치모터스 저희 이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유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이었습니다.